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페더로의 한인회가 6월 문화주간 행사로 대장금 경연대회를 엽니다. 오늘은 행사를 준비하는 페더로의 한인회 이정 회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장금 경연대회. 이 워싱턴주의 이 대장금의 물결을 또 다시 또 불러들이시려고 그러는군요. 네. 대장금 경연대회. 우선 뭐 이 행사 테마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게 뭐고 이런 행사를 왜 여는지도 좀 알고 싶네요. 네. 한식 홍보에 요새는 많이들 치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한식 홍보 그 메뉴로는 비빔밥이라든가 불고기 그런 그렇죠. 거는 많이 알려졌어요. 네. 하지만 전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코리안 팬케이크라고만 묘사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음식이죠. 네. 그래서 맛과 멋을 다 갖춘 그 전이라는 소재를 잡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애틀 날씨에는 비가 구질구질 오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전. 그죠? 맛있는 전을 와이프가 만들어주면 네. 남편은 맥주를 곁들여서 먹는다. 맥주예요? 근데 아닙니까? 제가 그 막걸리. 아니 그쵸. 막걸리. 네. 그 전을 홍보하는 그 영상을 네. 한번 봐봤더니요. 네. 막걸리하고 전이 맞아요. 어울리는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막걸리하고 매치가 되는 파전, 거예요. 파전, 김치전과 막걸리. 네. 그렇지만 또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가장 고급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전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을 한 소재로 했다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치는 솜씨가 상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전통 스타일, 퓨전 스타일이 다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소재를 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어떤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만들어 본 게 전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번에 한번 네. 한식 중에서 맛과 멋을 겸비한 전을 그 테마로 잡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출전하시는 분들이 20명으로 된 그 심사위원 패널 앞에서 직접 조리를 하고 웬 심사원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그 한인 동포 분도 심사위원이 되지만 네. 또 이번에는 비한인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민족 심사위원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20분의 그 입맛에 맞고 또 그분들이 봤을 때 정말 멋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점수를 주게 되겠죠. 여러 민족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정말 공정하게 심사가 되겠네요. 맛만 그렇죠. 갖고 심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또 오신 네. 분들도 또 샘플링을 하시고 투표를 하셔서 그거는 인기상을 뽑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재밌네요. 자, 숨어있는 대장금 이 전문 요리사를 네, 한번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페더로의 한인회가 대장금 경연대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시하고 장소 좀 안내해 주세요. 네. 그 페더로웨이의 커먼스몰이죠. 옛날에 시택몰이라고 그러는데 320가하고 99, 99이 만나는 그쪽에 있죠. 그래서 그렇죠. 커먼스몰에 메이시 백화점 앞입니다. 그래서 커먼스몰로 들어오셔서 메이시 백화점 앞에 저희가 특설 무대를 네. 설치를 하고 네. 그 손님들을 모시고 경연대회를 하게 됐죠. 결국은 이제 커먼스몰의 센터 좀 되겠네요. 완전히 네. 커먼스몰이 페더로웨이 한복판의 가장 센터고 그렇죠. 그중에서도 메이시의 그 코트가 거기가 센터고 네. 이번 토요일이에요. 6월 이번 21일 토요일. 이번 토요일 네. 2시부터 대장금 대회가 시작됩니다. 네, 이번 토요일입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네, 5시까지 커먼스몰 메이시 백화점 바로 앞에 특설 무대가 설치돼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또 한번
창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먹는 거는 참 우리 살면서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서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보통 가까운 사람들을 표시를 할 적에 한 솥밥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정말 먹는 거, 함께 네. 먹는 거, 함께 맛을 나누는 거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뿐만 아니죠.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근데 유난히 네. 우리들이 더 먹는 거에서 정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상도 푸짐하게 차리고 네. 음식은 남아야 되고 맞습니다. 배부를 때도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자, 이 지역에 한류의 물결이 참 들어온 지 오래돼서요. 뭐 이렇게 이 대장금 영화나 뭐 이런 걸로 해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문화가 이제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지만 또 K-팝의 열기가 또 한번 훑어가고 이제는 또 음식을 갖고서 한번 한국 음식 K-푸드가 되나요? 네, 그런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장금 경연대 페드로의 한인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페드로의 한인회 이희정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꼭 그렇게 전을 만드는 경연대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행사가 준비돼서 온 가족이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2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그 상설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김치 부스에는 각종 김치를 선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이접기 부스가 있어서 서북미 한국학교 협의회 또 교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종이접기를 보여주시고 그 또 종이접기가요. 네. 의외로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높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전에 오리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일본 말이죠. 오리감. 예, 종이접기로 하고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종이접기가 일본의 그 오리가미하고 좀 다른 점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또 직접 거기 오신 분들이 한인이든 비한인이든 같이 접어보고 네. 실제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작품을 그렇군요. 그렇게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K-POP 말씀하셨는데 식전 행사로 K-POP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와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유덥에 네. DUI라는 네. 댄스 그룹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댄스 그룹, 그 댄스 팀이 나와서 K-pop 그 댄스를 추고 네. 또 제시카 김하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그 보컬을 네. 또 하고 그래서 보컬 퍼포먼스도 있고 또 그 K-pop 그 댄스 퍼포먼스도 있고 또 페드로의 유스 오케스트라가 또 아름다운 선율을 또 선사하고 네. 그래서 기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네. 모두 모두 즐거운 그 이번 토요일 날씨 되겠죠. 볼거리, 먹거리가 있고 정말 자녀가 같이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이번 토요일은 커먼스몰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K-POP 댄스 페스티벌이 있겠고요. 또 보컬 또 노래 잔치도 있겠고요. 페더웨이 오케스트라 한인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죠. 네. 네. 자, 자랑스러운 또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부스에서는 뭐 김치 만드는 이 시연이 있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행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그런 행사장이 아니고요. 네. 계속 움직이시면서 그 지지고 굽는 그 전을 요리하는 거기도 가서 들여다보시고 네. 김치 부스도 방문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 움직이면서 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그 커먼스몰에서 하는 이유는 저희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예, 다른 그 비한인 분들도 많이 네. 찾으라고 저희가 이쪽에서 자리를 잡았고 커먼스몰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인과 즉 우리 동포 사회와 주류 사회가 어우러지는 그런 네. 멋진 행사를 치른다면은 앞으로 항상 저희가 커먼스몰에서 같은 행사를 네.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전으로서 한번 주제를 전으로 잡아서 음식 요리 경연대회가 있고 다음에는 또 뭐 다른 것도 잡으면 되겠죠. 전골을 한다든가 뭐 한국 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 하나의 시도지만 아주 한국의 맛을 알리는 값진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페더웨이 커먼스몰 메이시 백화점 앞에 있는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K-POP 댄스나 보컬 또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고요. 김치, 이 젊은 주부들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젊은 주부들은 김치 만드는데 약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팔도나 H마트 가면은 그냥 사다 먹는데
이번 기회에 김치 만드는 방법도 한번 배우고. 그리고 네. 또 외국인들이 흔히 생각할 때 김치는 배추김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이김치라든가 네. 무김치, 그래서 여러 가지 김치를 같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네. 김치 종류도 뭐 몇십 가지, 오십 가지도 넘는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높은 종이접기. 저는 보통 이게 저 비행기 같은 거 접어갖고 지금은 잘 못해요. 옛날에는 비행기 접어서 던지고는 그런 즐거움이었는데 그 외에 아주 종이접기 잘하는 사람들은 뭐 종이학 같은 거 만들고. 종이학도 옛날 버전이에요. 요새는 네. 보니까 네. 예쁜 지갑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네네. 비행기도 만들고 뭐 종이접기로 해서 못 만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나이 드신 부모들이 좀 배워갖고 자식들이나 손주 앞에 이걸 보여주면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기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도 또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행사인 대장금 경연대회는 전을 만드는 건데요. 전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어떤 종류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네. 육전, 어전, 파전, 네. 빈대떡 네. 그런 뭐 옛날에 진달래 화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번에 그 이제 출전하시는 분들이 그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얘기를 들었더니 또 특별한 퓨전 스타일의 또 전을 또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깻잎전, 고추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파전을 네. 좋아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동네 그 네. 해물파전도 있고. 그렇죠? 해물파전 아주 맛있죠.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요번에 전이라면은 그냥 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적도 됩니다. 이렇게 네. 꼬지에 꽂아가지고 프라이팬만 스치면 되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산적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고추로도 만들고 고추전도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창의성을 살려서 퓨전 스타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럼 참가 자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참가 자격은 따로는 없지만 네. 저희가 그 재료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거를 준비를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까지 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준비물도 알려드리고 네.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저희한테 미리 들어갈 재료라든가 또 그런 거를 또 다 말씀해 주셔야지 되고요. 외국인들한테 네. 설명을 내면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어머니와 며느리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아드님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남녀노소 차이가 없군요. 아무나. 예, 네. 왜냐하면은 하시는 분하고 또 보조가 있어야지 네, 네, 샘플링도 그렇죠. 도와드릴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붙여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도움이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상 내역이 뭡니까 상이? 대장금상은 트로피하고 네. 아시안에서 증정하는 한국 왕복 그 항공권이고요. 한국 음식 잘 만들었으니까 한국에 갔다 오라는 승장 그렇죠. 상이 그다음에 있네요. 네. 은상은 트로피하고 상금 300불. 300불. 동상은 트로피하고 상금 200불이고요. 네. 참가사는 상은 전원에게 특별하게 한국에서 주문해서 온 에이프론도 있고 플러스 네. 다른 부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짐한 그런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모든 참가자들이 어찌됐든 상 하나는 최소한도 확보해 놓는 거군요. 출전만 참가상. 해도. 그렇죠. 참가상. 네. 그리고 이제, 대장금상, 영해의 대장금상은 한국 왕복 항공권이 수여되고요.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상은 300불의 트로피, 은상은 200불의 트로피.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상이 있겠습니다. 자, 뭐, 아무나, 남자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나 뭐 이런 그 이렇게 전을 만들려면 뭐 장비도 갖고 가야 되겠네요. 본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본인 전기 프라이팬만 들고 오시면 돼요. 전기 프라이팬하고 전기 프라이팬. 본인이 쓰는 기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포도수유를 쓰신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올리브유를 쓰시는 그렇죠,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쓰는 조리기구 일체를 다 가져오셔야지 돼요. 그래야 자기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준비하시고요. 또 전기 프라이팬을 또 하나 갖고 가시고요. 근데 이제 양에 대해서 많이 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네. 되나. 근데
때문에 그 샘플링 20분의 20명은 그 먹을 수 있어야죠. 샘플링이고 또 일반 오시는 손님들한테 샘플링을 조금 조금씩 하게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양은 푸짐하게 몇 접시 나와야 되겠죠. 취사원도 전이 한 40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심사위원도 한 쪽씩 먹고 그렇죠. 또 이렇게 그 관람객 중에서 또 한번 먹고 인기상을 주고 네. 근데 또 관람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음식도 간단하게 한식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 전으로만 배부르시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제한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3시 그러니까 2시부터 다 이제 네. 우리가 식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지만 네. 3시 정각에 시작을 해서 한 시간 내에 완성품들이 완전히 다 끝나서 맛들도 보여드리고 네.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뒷시간에는 시상과 뭐 그런 게 있죠. 네. 아주 재밌는 행사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엄마하고 딸이 나갈 수도 있고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잘하잖아요. 네. 이 부부가 나가서 같이 해도 되겠고. 그럼 좋겠어요. 아 나는 혼자 사는데 하는 분들은 이정 회장한테 부탁해서 네. 이 보조자를 하나 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신청 마감일은 오늘과 내일 하셔야 되는데요. 또 그게 아마 제한된 숫자일 테니까 가능하면 오늘 즉각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네. 페드로웨이 한인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206-679-8328 206-679-8328 206-679-8328 해주시면 되겠는데 꼭 한국인만 참가하는 건 아니죠. 외국인이 해도 되죠. 그렇죠. 네. 네. 외국인이 또 가산점이 붙을지도 모르겠네요. 외국인이 참가하면 가산점이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6-679-8328 오늘과 내일까지만 접수를 받고요. 또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또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6-679-8328 상록교 어르신들도 하시고요. 뭐 또 이 페더웨이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벨뷰 리누드에서도 신청들 하셨어요. 네네. 다른 네. 지역에서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음식 잘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들이 조금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공정한 이 맛 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먹어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많이 심사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페드로웨이 커먼스몰 메이시 백화점 앞에 설치되는 특설 무대에서 아주 재미있는 대장금 경연대회가 펼쳐지겠습니다. 숨어있는 요리사, 전문 요리사를 발굴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상이 준비되고 있고요. 또 이런 음식 잘하는 거는 여자들이 보통 특히나 와이프가 음식 잘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얼굴 이쁜 사람은 소박을 받을 수 있어도 그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소박을 안 받는데요. 그럼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그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좋은 그 전 작품이 나와서 또 맛있는 또 막걸리와 함께 주말을 또 보낼 수도 있고요. 이 시애틀 날씨 겨울철엔 특히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을 주제로 하는 이번 대장금 경연대회 여러분 많이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6-679-8328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그렇게 직접 206-679-8328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가 요령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미리 한번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신청을 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 이제 그 내용을 봐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저희가 받고 네. 그리고 사전 미팅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그 출전자들이 전부 한 군데서 모여 갖고 일제히 같이 만들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 행사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네. 전부 다 각자 그 프라이팬 위에서 네. 동시에 시작을 동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네, 재밌을 거예요. 재밌겠네요.
그 한국 음식 냄새가 아주 천지를 진동하겠네요. 그렇죠. 그 아로마가 네.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치 같은 경우는 어떠면은 조금 고약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냄새를. 네. 근데 전 냄새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지글지글 그 참 그 구워질 때 노릿노리 구워지는 거. 그치요. 그거 보는 거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겠죠. 예. 아주 좋은 기회에 자녀가 함께 가서 또 으쌰으쌰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도우시면서 이쪽에서 요리 만드는 동안 K-POP 댄스 공연도 하고요. 유튜브에 이제 유명한 것도 댄스 그룹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컬 팀들의 공연, 페더러의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 또 도우시면서 김치 만드는 김치 시연 현장도 가보시고요. 또 종이접기에 가서 종이도 한번 접으면서 이 종이접기도 배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아기자기한 행사. 이 미국 주류 사회가 가끔 그렇게 공원 같은 데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페더럴 한인회에서 아주 생활에 밀착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자랑 대회가 되겠습니다. 노래 자랑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뭐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잠깐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참가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네, 누구나 제한을 하지 않고 그렇죠. 외국인도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페더럴 한인회 이정 회장이 또 한 말씀 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그 커먼스몰 한복판에서 페더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정말 그 우리가 옛날에 했던 한우리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미니 한우리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전부 다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즐기시면 좋겠고요. 네. 이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신 줄 시애틀 총영사관,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커먼스몰, 팔레스 스파, 시애틀 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협회, 페더럴 통합한국학교, 한인 학부모 협회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뭐 정말 대장금 경연대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노래나 뭐 한류의 물결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갖고 K푸드 경연대회가 펼쳐지겠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대장금이 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상에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걸려 있고요. 금상은 또 300불이요? 네. 네, 은상은 200불. 그리고 트로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꼭 대장금상은 못 받아도요. 참가상만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실력을 한번 자랑해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참가 접수는 이제 오늘과 내일에 한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206-679-8328, 206-679-8328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페더럴 한인회가 주최하는 6월 문화주간 특별행사입니다. 대장금 경연대 소식, 페더럴 한인회 이희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